나달 아카데미의 사장님인 나달이 다리 부상을 딛고 최근 다시 본인의 아카데미에서 몸을 풀고 있다는 소식이, 가끔 스윙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 3D 뼈 사진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죠. 일석삼조, 셀프 운동도 되고 육아도 되고 조기 교육도 되고. 아, 짜릿함과 헤어짐의 아찔한 경계선. 실수하면 살짝 어색해지는 정확도 테스트. 동네 할아버지들의 연습 장소로 여겨지는 벽치기의 우아한 변신. 아, 이건 겸손한 클레이의 황제 다리형의 바닥 닦는 모습. 무릎과 라켓이 바닥을 쓸어버릴 기세의 포핸드. 레깅 마스터. 이건 어디에 좋은 드릴입니까? 이 정도 복식 게임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골프하는 남친과 테니스 선수 여친의 절묘한 커플 운동. 서브의 달인. 스텝의 귀재. 줄을 활용한 드릴. 동호회에서도 이렇게 연습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기와 반복의 중요성. 탁구가 잘 안돼도 언제든 테니스로 전향 가능한 조기 교육. 티슈를 활용한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테니스 드릴. 셀프 슬라이스 연습. 터치의 달인. 좀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패들 테니스의 인기도 꽤 많은 편입니다. 아령을 이용한 백핸드 강화 드릴. 확실히 좀 세지는 느낌이죠. 아까 나왔던 그 줄. 루블레프 선수의 백핸드 강화 훈련인데 과연 효과가 클지. 낮은 자세에서 하체, 무릎 쓰는 훈련. 과연 액션일까요? 진심일까요?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탄력과 점프의 중요성 by Monkface.